흡연자에게 담배를 끊게 하는 데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게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연구팀은 마오리와 태평양 섬나라 출신들을 대상으로 담배를 끊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다 좋지 않은 냄새 등 개인 위생 문제가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는 것은 개인 위생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이어져 담배를 끊도록 결심하는 데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번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금연저널 최신호에 소개됐습니다.